성인이 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는 드림 멤버들과 한 달은 절대 아니겠지만 뭐 하루 됐든 일주일이 됐든 좀 그냥 진짜 딱 우리 멤버들만 딱 해서 뭐 여행 가든가 아니면 좀 놀러 가든가. 아우 똑같구나. 같이 드림 멤버들이 같이 어디 여행 가고 싶어요. 같이 재미있을 것 같아요. 같이 가니까. 교복 입고 공연하고 싶어요. 근데 그냥 뭐 그렇게 큰 공연이 아니더라도 뭐 팬 이벤트나 그냥 그래도 교복을 입을 수 있는 나이가 딱 이번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교복을 입고 가고 싶어요. 가고 싶은 일은 솔직히 여행도 많이 가고 싶어요. 미성년자일 때도 드림도 같이 한번 해보고 싶고 엄마 아빠랑도 해보고 싶고 저랑 저희 뭐 친구들이랑도 해보고 싶고. 딱 성인이 되기 하루 전날 영화관 가서 청소년 여금제로 영화 보기. 네, 영화 보는 거 좋아요. 혼자 와서 보기도 하고. 친구들이랑 놀러 가기. 제가 아직도 수학여행이나 이런 걸 가본 적이 없어요. 제가 그래서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보고 싶습니다. 아직 놀아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.